알파 6400이 원래 쪼꼬매가지고 좀 들고 다니면 좀 멋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데 요렇게 렌즈도 조금 큼직한 거 하나 달고, 케이지 달고, 그다음 마이크까지 이렇게 달아주니까 좀 밖에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조금 약간 신기하게 좀 쳐다보는 느낌?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입했던 알파 6400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보니까 요즘 알파 6400을 구하려고 하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블랙 같은 경우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뭐 예약해서 구할 수 있는 게그 알파 6400의 실버 색상. 네, 그 색깔만 지금 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 6400 블랙. 이 모델 자체가 어떡하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조금 생기게 되었어요. 네, 소니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광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량이 없는데 제품은 엄청 좋다라고 지금 소문이 막 자자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전에 알파 6500 같은 경우는 손떨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모델은 손떨방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많은 리뷰어들의 리뷰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하게 되면 네, 액정을 볼수 있는 그런 틸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뭐 브이로그를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끼우고 마이크를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뭐 핫슈까지 있으니까 연결은 잘 돼요. 근데 네, 액정을 연결했을 때 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여기다가 왜 둬가지고 뭐 이쪽 끝에나 이쪽 끝에 뒀으면 그나마 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활용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장착할 수 있도록 액세서리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네, 스몰리그의 케이지라는 제품인데 다행히 알파 6400이 모델이 뭐 6500이나 뭐 6000이나 그런 모델들과 호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호환되는 스몰리그의 케이지를 구입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파 6500과 호환된다는 케이지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구입한 케이지의 모델은 1661이라는 제품입니다. 뭐 이거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일단 다 감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 위쪽 오른쪽 상단을 보면 핫슈가 있어가지고 구석에다가 마이크 같은 것을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쪽은 전체적으로 밑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좀 넓게 배터리랑 메모리를 갈수 있도록 구멍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착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장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착을 하면 여기에서 그냥 바로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렌즈를 먼저 탈착을 해줘야 돼요. 네, 렌즈를 분리를 시키고 나서 그 위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맞거든요. 그러면 렌즈 쪽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렌즈를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헐렁거리기 때문에 이걸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이렇게 나사가 하나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를 여기 가운데다가 잘 맞춰가지고 끼워주면 됩니다. 끼우는 건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한 50원짜리 동전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로 해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구석에 핫슈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옆면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틸트 액정을 네, 꺼내주면 딱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액정을 보면서 그 다음 소리 수음도 가능한 케이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뭐더 설명할 게 없죠? 대신 무게가 조금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 렌즈 단거 보면 1800 G렌즈를 이제 장착을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게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게를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렌즈도 더 가벼운 거를 찾으셔야 되고 스몰리그도 그때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하면 되겠지만 대충 뭐 퀄리티를 위해서 좋은 렌즈를 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이왕 무게가 늘어나는 거,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보자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고, 여기에다가 그 지윤의 킹 마운트까지 아예 끼우고, 네, 고릴라 포드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밖에서 촬영할 수 있는 브이로그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릴라 포드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 액정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문제 없이, 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촬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스몰리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만약에 이 제품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알파 6400 전용으로 좀 심플하게 가벼운 제품으로 조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화면을 띄워 드릴게요. 현재 프리오더로 받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는 좀 그런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슈만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밑에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케이지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좀더 살펴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를 구입하실 때 이렇게 호환용 케이지를 저처럼 사시면 되는데, 저는 1661 제품을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 밑에 부분 보이죠? 여기를 못 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거나 아니면 하슈가 여기 아예 없는 것들. 그럼 그렇게 되면 뭐 여기에다가 액세서리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서 마이크를 또 장착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가지고 뭐 본인과 맞는 환경을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파 6400이 원래 쪼꼬매가지고 좀 들고 다니면 좀 멋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데 이렇게 렌즈도 조금 큼직한 거 하나 달고 케이지 달고 그다음 마이크까지 이렇게 달아주니까 좀 밖에 이걸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조금 약간 신기하게 좀 쳐다보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를 들고 그냥 저는 편안하게 걸어가는데, 약간 사람들이 많으면 길이 좀 터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6400을 구입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케이지 하나만 장착을 하면 이 마이크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 6400에 대해서 단점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알파 6400을 사용하면서 좀 케이지를 어떤 거 장착했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짧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좀더 열심히 좋은 영상 계속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